이제 오늘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은 조동건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동건 선수 들리십니까? 네. 네, 자 오늘 경기 일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.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. 아 일단 제가 처음으로 오늘 경기 졌는데 초반에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결승 놀라주고 팀한테 좀 도움이 돼가지고 다행이었다 생각합니다. 네, 자 조동건 선수 프로 무대 경험이 또 상당히 많은 선수인데 이 K3 3부리그의 무대에서 이 선수들의 경기 좀 어떻습니까? 뭐 일단 좀 터프했던 것 같고 첫 경험으로서 그리고 좀 더 이제 다듬어지면은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. 네, 자 그리고 많은 팬분들이 경기장 정말 예쁜데 경기 초반에 왜 이렇게 거칠냐 이런 댓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.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아, 뭐 그걸 거친 것도 스포츠의 하나이니까 뭐 그것도 같이 즐기시면서 좀 더 봐줬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화성FC를 응원해 주시고 또 조동건 선수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각오에 대해서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 화성FC 응원해 주신 팬들분에게 감사드리고 뭐 이번에는 우승으로 목표를 잡고 있으니까 꼭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조동건 선수 인터뷰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